초등학교 6학년.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한창 많을 때입니다. 공무원이나 아니면 의사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하죠. 아주 아주 안정적인 거 많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공무원. 왜 공무원이었어? 그냥 나라에 하고 싶어요. 제 아빠가 의사여서 부모님이 권장하셔서 저도 의사를 해보려고요. 저는 검사가 되고 싶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검사장까지 가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아빠가 부장검사이시고요. 엄마께서 디자인을 전공하셔서 저도 그 디자인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가면 훨씬 더 삶에 많은 기회를 주어질 수 있고, 서울과학고등학교는 거기를 나온 학생들이면 거의 80% 이상이 서울대학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해서 특목고 같은 데 들어가야 대학교도 더 잘 들어가고 인생이 조금 펴지지 않을까요? 누구나 가질 수는 있지만 아무나 이룰 수는 없는 꿈. 꿈을 꾸는데도 자격이 필요할까요? 이곳에서 공룡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설사 연철이를 찾아가면 됩니다. 한창 공부에 매진해야 할 고등학교 2학년. 티라노사우루스를 특징이라고 하면 뒤에서 봐야 돼요, 이거는. U자형이에요, 이빨이. 인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눈인데 두개골 뭐 따지면 작은 눈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생물학자가 꾸민 연철이는 매주 주말이면 박물관 자원봉사를 옵니다. 벌써 1년째. 또래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입니다. 1등부터 한 7등? 그 정도까지는 다 의대 지원이거든요. 학교 생활하고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딱히 끌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의대 많이 하고. 처음 들었을 때 신기했어요. 보통 회사원, 왜 이제 공무원 안정적인 걸 택하잖아요. 고생물학자라는 직업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또 제가 딱 말만 들으면 좀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 직업, 왜 굳이 그런 힘든 길을 택하나라는 생각도. 저 거북이 있어요, 저 거북이. 종종 친구들에게 괴짜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연철이에게 꿈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해야 되지? 누구나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공룡. 내가 하고 싶은 거? 화석 찾는 거. 결론이 딱 나왔죠. 뭐 그렇게 돼서 이제 고생물학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용돈을 아껴 하나 둘 사모았다는 수집품은 교과서와 문제집으로 가득 차야 할 책장을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사사우루스라는 해룡 이빨. 뭐 제가 주로 모으는 건 이빨이에요. 얘는 아까 박물관에서 뭔가 뿔 달린 트리케라톱스의 이빨? 좋아하는 일과 직업은 별개의 문제라고들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연철이의 말에 어른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거기 나와서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들어온 질문이 있죠. 그 돈을 얼마 버냐? 사실 어른들이 그 질문을 안 하신다. 거의 없죠.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끔 그 질문을 하세요. 바쁘게 할 수 있겠냐. 연철이의 꿈을 응원하는 어른들은 많지 않습니다. 꿈과 현실은 다르다며 훈계하기도 합니다. 춥고 배고픈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연철이도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죠. 박사라는 학위는 최소 10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부딪히는 문제는 또 다시 돈 문제죠. 솔직히 그 돈 문제는 아직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하고. 돈을 벌다가 학교를 다니다, 돈을 벌다 학교를 다니다 하는 한이 있어도
금전적인 문제가 저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이 뭐라고 해도 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꿈보다 현실을 쫓습니다. 공무원은 요즘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꿈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생각할 때 그나마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설명회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성황입니다. 꿈을 정하다 보니까 안정적일 수 있는 직업을 딱 1수를 택하라면은 공무원이 제일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꿈으로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학이라고 하면 나가는 돈도 있고 뭐 저희 집이 딱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먼저 공무원을 제일 순위로 재학 중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보겠다라는 학생 한번 손 들어주시고요. 대학 진학 대신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학생 수도 적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일이 꿈의 필수 조건이 된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 진짜 꿈이 없는 걸까요? 꿈을 꾸며 현실이라는 벽을 뛰어넘을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을 택할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를 앞둔 아이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선혜 씨는 얼마 전 휴학을 했습니다. 제 힘으로 학비를 장만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사회학자가 되는 건데 물론 쉬운 꿈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은 안 그러면은 어떤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에서 일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사회학자면은 대학원 진학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난을 경험한 선혜 씨는 약자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회학에 관심을 두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학교 앞에 있는 작은 고시원. 창문 하나 없는 두 평 남짓한 방이 선혜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필요한 탓에 처음부터 고시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살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긴 한 달에 22만 원이야. 그냥 처음부터 여기 살아서 그런지 별로 그냥 불편하거나 뭐 부족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선혜 씨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학비는 물론 생활비도 부담인 탓에 집 근처 교대에 진학하기를 바랐던 엄마를 설득해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좋아하는 공부만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서울 생활쯤 감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세 끼 먹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쓸 수 있는 돈도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하며 견뎌내는 하루하루. 다른 학생들은 모두 학교로 가고 있지만 선혜 씨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혜화역이요. 거기서 출발해서 충무로역까지 간 다음에 이제 남산순환 버스 타고 갈아타요. 학교는 쉬고 있지만 살기 위해선
아르바이트를 쉴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교복 입고 급식을 먹고 그냥 수업 시간에 다 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그랬으면 됐는데 대학교 가니까 갑자기 내가 옷을 사 입어야 되고 내가 밥을 사 먹어야 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친구들과 경쟁하려면 사투리 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데 대학에서는 혼자만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고등학교 때는 내가 어떤 공부를 못 따라가서 좌절은 안 했던 것 같은데 대학교 오니까 영어 수업을 봤는데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저는 지방에서 왔고 학교 수업에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는 그래서 그냥 내가 너무 무력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외 연수나 사교육을 받은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도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문제도 혼자임으로는 감당하기 버겁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도 아르바이트도 남들보다 몇 배 이상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굳이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남산으로 출근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급도 좀 괜찮았고 시급이 얼마길래? 7,500원이요. 가서 몇 시간 정도 일하는 거예요? 보통 한 5시간 정도요. 생존과 직결된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대학 시절의 추억도 낭만도 아닙니다. 생활비를 벌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선혜 씨에게 꿈은 어쩌면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들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27살 만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선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지만 우선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PD가 되고 싶다는 것도 내 적성에 맞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년만 매달려보자.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든 취업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간절함은 커지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애매하고 자기소개서를 몇 번이나 썼다 고쳤다 합니다.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소서 클리닉이 자기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아예 모집을 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 강사까지 와? 자소서 강사서. 자소서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펙이래요. 예, 예. 시스템적으로 안 돼요. 아예 알바는 넣을 수 없게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기간만 적어놓게 있으니까 똑똑한 걸 보여주려면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취준생도 어떻게 보면 부러워요. 제가 취준생 하려면 요즘에 취준생이나 고시생이나 별로 구별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독서실비, 독서실 밥 먹을비 그거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한 달에 30이라도 받으면 알바 안 하고 공부하고 그럴 텐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대야 하는 만길 씨는 취업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취업을 위해 사교육까지 받는다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의 봄날 만길 씨가 한 국회의원 후보의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일이라 그나마 시급이 두둑한 일자리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캠프에서 왔는데요. 혹시 강서구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 안녕하세요.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강서구 살면서 불편한 점 없으세요? 저 강서구 살면서 불편하신 거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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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토익 공부와 동아리 활동에 매달릴 때 만길 씨는 한 달 평균 3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고 일을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악순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공부하자. 너 언니 그 카페 가서 할래?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오늘 아르바이트가 하나 더 남았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남는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경력뿐입니다. 오늘같이 고단한 날에는 불안한 취준생을 끝내고 하루빨리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싶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흔들리는 것도 솔직한 마음입니다. 오늘같이 돌아다니다가 오고 진이 빠지. 그러니까 공부란 게 하려면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일정이 이러니까. 약간 서러운 건 남들이 보기에는 저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게. 하고 싶으니까 이게 되게 리스크거든요, 저한테는. 사람이라는 게 자아실현이란 욕구가 있으니까요. 예, 하고 싶죠. 꿈을 꾸는데도 비용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많이 느끼고 있어요. 평일날 스터디 하려면은 제가 아르바이트 같은 걸 조절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수입이 준다는 얘기고.